안녕하세요. HLB 홈페이지에 오랜만에 공지사항이 올랐는데요. IR 레터에 이렇게 프리 NDA 미팅 종료가 적힌 걸볼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제 나왔죠?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종료가 나왔습니다. 새로 바뀐 홈페이지가 조금 안 좋은 점은 하나, 여기에 이제 날짜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최신 건지 이전 건지 자주 들어가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뭐큰 어려움은 아니죠. 그래서 0000 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이랑 사실상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3월에 아필리아를 판권을 확보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프리 NDA 미팅을 진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했다라는 거고 유럽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중국, 중남미 국가에도 출시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여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언제 나오냐, 이건 언제 신청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좀 설명해 줬네요. 그래서 이 리보세란 NDA는 회사 노력과는 별개로 미국의 재택근무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큰 틀에서 변동이 없을 겁니다 라고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늦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ACR에서 이제 최근에 병용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것을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연이 되고 있으면은 이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회사가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이제 좋은 흐름이고요. 근데 이제 또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 아필리아는 전화로 프리 NDA 미팅을 했는데 왜 리버스한 NDA는 이게 이유로 지연이 되느냐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요. 뭐 굳이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은 프리 NDA 같은 경우 좀 가볍게 빨리빨리 할수 있어서 아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빨리 된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버스한 NDA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당히 이제 글로벌한 신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할 것들이 많아서 엄청 많은 거죠. 데이터량도 많고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리엔디랑 NDA 차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뭐또한 가지는 뭐 NDA는 회사가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FDA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뭐 생각을 굳이 해보자면은 이제 회사랑 FDA랑 같이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서 그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FDA 쪽이랑도 좀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그런 점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지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현재는 이제 회사에서 말해주는 거를 이제 그대로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결국에는 하겠죠. 언젠가는. 이민호 및 투자 및 인수 절차는 종료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HLB 4천만 불 넥스트 사이언스 포함해서 이제는 HLB 컨소시엄, HLB 그룹 여기 홈페이지 그 URL도 보면은 HLB group.co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LB 스스로 자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 컨소시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6,100만 불 투자를 완료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이게 총 지분이 몇 퍼센트 되는 거냐? 그래서 보통주 기준 47%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제 50%가 좀 있어 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지배력이 엄청 강력해지게 되는 거고 이제 사실상 이민호믹은 이제 리버스랑 HAB의 자회사가 되는 것이고 HAB 측 5명의 경영진이 이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HLB가 좋은 점은 이렇게 뉴스 기사들, 그 자료들을 공유를 해준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투명하다는 거죠. 우리는 투명하게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듯이 이민호맥 테라피틱스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인데 여기 파이낸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HLB 컨소시엄에서 한 거로 아까 봤고요. 요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페이스 2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좀 엑셀러레이션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거 그 질병 이제 백신 캔디데이트에 대해서도 디벨로먼트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기회를 또 모색하고 확장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클리니컬 스테이지라는 것은 이제 임상 단계를 밟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냥 회사가 아니라 임상을 하는 회사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뉴클레익 엑시드라는 것은 핵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여기 파이낸싱을 했다, 종료했다라고 말해주는데, 여기 딱 있죠. HLB 코퍼레이션이 나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HLB로부터 파이낸싱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서 크로스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여기 옵션이라는 말이 있네요. 그래서 further investment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세큐어가 확보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옵션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이게 그 HLB가 앞으로 더 이제 지분을 취득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뭐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이 옵션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계약을 뭐 했는지 뭔지, 그래서 이제 몇달 안에 이제 옵션을 행사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윌리엄 헐 박사에 대한 이제 이거인데, 엄청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LB가 투자해 준 덕분에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뭐큰 따옴표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HLB로부터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임상을 가속하는데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브레인 센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시아 브레인 센터, 리서치 센터, 브레인 이거 캔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월드 클래스인 뭐 리딩 엑스퍼트랑 그다음에 커링 엣지는 이제 뭐 최첨단이라는 뜻입니다. 최첨단 과학들을 이제 자 이제 그걸 긁어 모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TI, HLB. 그래서 보면은 이제 디플로이 하기 위해서 이 ITI 1000을 이제 아시안 퍼플레이션에게 디플로이 하기 위해서 GBM 필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거를 설립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 IND 미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2020년 초에 했다고 하죠. ITI 1001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20년 말쯤에 요거 IND를 이제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HLB의 5명 이사가 이 보드의 이사로 되고요. 자, 이제 다시 그 공지사항으로 돌아와서 이뮤노미에게 백신 개발 상황을 이제 좀 보면은 전임상 동물 실험에 진입을 현재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TI 뒤에 이 사슬을 보면은 신뢰도가 촥 올라가죠. 오, 이거는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거랑 같이 협업을 시작했고, 이 하나는 이제 무바늘 바늘 없이 하는 주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이 하나 또 있네요. 현재 이제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약품 첨단 연구개발국에 자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오케이 승인이 나면은 뉴스 기사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주가는 반응을 할수 있을 겁니다. 왜냐, 이건 공짜로 개발을 할수 있는 거니까 리스크가 확실히 줄죠. 돈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 전임 상담회 하반기라면 7월부터입니다. 임상 1상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금 신청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임상 1상 한다고 하면은 또 주가도 반응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의 이뮤노믹에 백신을 멀티플 안티젠과 에피토프를 이제 타겟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센셜 에피토프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IR 레터를 같이 봤는데요. 새로운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이뮤노믹 들어오셔서 뒤에 안 봤던 이제 어바웃 유나이트나 뭐 어바웃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도 같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와 그 밑에 유나이트 플랫폼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면은 좋습니다. 이해하기
뭐 항원 재생 능력을 높여서 그 세포 독성 T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랑 알레르기, 알레르기는 애로를 했었죠. 확장성이 높은 플랫폼 기술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